자, 2부입니다. 스파킴, BJ 스파킴인의 방송 기술 공유 영상. 두 번째, 첫 번째 영상에서는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진짜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돼요. 사양이 좋다는 거는 방송을 진행을 하려면 적어도 최고 사양 어느 정도는 돼야 돼. 하이엔드급은 돼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니터 빼고 대충 가격을 했을 때. 왜 그러느냐? 보세요. 저는 이제 어쌔신 크리드로 방송을 할 겁니다. 지금 생방송을 틀어 볼 거예요. 제 즐겨찾기 하신 분 들어오겠죠? 여기 보시면 어쌔신 크리드가 있어요. 저는 유플레이로 돼 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여기 보이시죠? 어쌔신 크리드 4 블랙 플래그 요거 핸드폰을 찍어서 좀 힘들다. 그리고 이걸 키기 전에 아프리카를 올려놨어요. 이렇게 아프리카. 근데 저는 아프리카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아프리카로 틀어놨는데 이 방송 장치에 들어가시면 비디오 인코더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안 보이냐? 비디오 인코더. 근데 저는 3000K가 아니고 1000K이기 때문에 1024 곱하기 768 뭐 고사양인데 야 1024가 솔직히 고사양입니까? 요즘 게임이 1920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 1024 곱하기 768이 어쌔신 크리드 전체 화면을 잡았을 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개인적인 참 에러 사항인데 하여튼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채팅창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아이디까지 보이고 너무 구구절절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틀어놓고 다음파 플레이어를 틉니다. 요거 저거 네이버 가면은 받을 수 있어요. 네이버 자료실 가면 틀어놔서 이 제 지금 이거 최초 공개입니다. 이거 어느 BJ도 공개를 안 할 거예요 아마. 그 자부심이 있는데 보통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이기적인 분들이 있어요. 난 누군지 얘기 안 하겠는데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다 알려주거든요. 알고 있는 거. 왜냐면 이거 알려준다고 해서 뭐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윈윈해야지. 자 다음 플레이 오른쪽 클릭해서 열기 가서요. 좀 길 겁니다. 영상 몇 개씩 올라가요. 용량 때문에. 핸드폰 이거 300메가까지만 찍어야 되니까. 화면 캡처. 하기 전에. 자, 지금 방송 틀어놨고, 방송을 지금 시작 버튼 누르기 전에 세팅 해놓고, 뭐 채팅창 도우미 같은 거는 이제 플러그인, 이제 아프리카 검색에서 플러그인 가서 도우미 설치하면 이게 생깁니다. 이거 누르고, 효과 플러그인 제어판 설정에서 막 하다 보면은 여기서 저절로 이제 인사말 하는 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음 파까지 틀어놓고 어쌔신 크리드 틉니다. 여기 있죠 어쌔신 크리드. 자 2부에서는 이 지금 이 영상 2부에서는 이렇게 실행하는 것까지 업데이트 하고 있네. 어쌔신 크리드 4가 유플레이하고 스팀으로 존재하죠. 유플레이는 CD를 구입해서 설치했을 때 나오는 거고 스팀으로 하면은 스팀에서 틀어지고 하지만 스팀이나 유플레이나 다 유플레이를 거치게 돼 있어요. 뭐 서비스는 스팀이 더 낫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제 시작이 되겠다. 자 지금 이제 봐봐요. 자 일단은 지금 300메가 넘었으니까 감화해서 계속하겠습니다.